안녕하세요. 퇴근 후 그림 그리는 바리스타 소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모티콘 기획에 필요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획과 메시지, 러프 스케치까지 마무리하셨다면 이번엔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기 위한 클리 스튜디오 기본 세팅과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기 위해선 꼭 체크를 해야 하는 기능이 바로 타임라인 기능입니다. 타임라인 기능을 통해서 그림들의 프레임을 나눠주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립 스튜디오를 켜주시고 파일, 신규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작품 용도에서 맨 마지막 애니메이션을 눌러주세요. 단위는 픽셀, 사이즈는 본인이 원하는 이모티콘의 사이즈에 맞춰서 세팅해 줍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종류와 사이즈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큰 이모티콘에 도전하기 위해서 540에 540픽셀 사이즈에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해상도는 72dpi로 맞춰주시고요. 1초당 표시되는 프레임 수를 뜻하는 프레임 레이트는 10, 재생 시간은 24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작업하시다가 원하시는 단위로 다시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타임라인 메뉴바에서 타임라인, 프레임 레이트 변경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540픽셀의 캔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임라인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메뉴바의 창,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타임라인 메뉴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이 끝나신 후에 우측 레이어 패널과 하단의 타임라인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폴더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연동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레임에 기획했던 캐릭터의 러프 스케치를 불러와서 그 위에 레이어를 입혀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첫 번째 프레임이 완료되셨다면 다음 동작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각 프레임마다 그림을 그리셨다면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저장해야겠죠? 이렇게 클립 스튜디오를 통해 카카오톡에 제출할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 참고하셔서 구독자분들도 본인만의 이문직